이렇게 험은 소렴이 끝나게 되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렴을 해보세. 소렴을 마친 시신을 대렴포로 싸서 관에 넣는 의식을 마련해. 원래는 소렴을 한 다음 날, 그러니까 고인이 사망한 사흘째 되는 날, 새벽녘 동틀 무렵에 하는데 요새는 그냥 쭉 연결해서 하네. 송 선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셔야겠어. 옛날에는 부모가 회갑이 지나면 이미 관제를 준비하고 오치를 이어서 소중히 보관했다가 사용을 하곤 했네. 요즘에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수의를 직접 준비하지? 자식들이 그걸 보고 왜 이런 걸 기분 나쁘게 준비하냐고 막 뭐라고들 하는데 그게 그럴 것이 아니여.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은 생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겠다는 표현의 방식이거든. 관 안에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다 지금을 깔고 나서 시신을 이 안에 옮기는 게요. 예전에 한 번은 입관까지 마치고 나서 못질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자식들이 와서 잠깐만 작업을 멈추라고 한 적이 있었어.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얼굴 한번 더 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는 관뚜껑을 열어도 볼 수 없노라고 말해줬지. 이렇게 꽁꽁 싸놨으니까 안 그런가? 그랬는데도 한사코 뚜껑을 열자는 게요. 그러니 어쩌겠는가. 자식들 마음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허라고 하고선 관뚜껑을 열어주고 나는 한켠으로 비켜서서 담배를 한 대 꼬실리고 있는 뒤 이 자식놈들이 아버지 관 주변에 빙 둘러서서는 한참을 뭐라고 했었는디 분위기가 백분 토론이 따로 없어. 가만히 있자. 좀 더 리얼하게 재현해 볼까? 저 아저씨, 잠깐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니? 염하신 걸 다 원상복구해야겠습니다. 왜, 염한 게 마음에들 안 드시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뱃속에서 꺼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려? 관 속에 뭐가 쓸려 들어갔나? 난 못 봤는디. 노인네 귀가 어떻게 됐나? 관 속이 아니라 뱃속이라니까요. 뭐요? 영감님,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만 막판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지 뭡니까? 그게 뭔디? 불치병이요? 불치병이죠. 치매. 노망이 나신 겁니다. 자제분들이 고생이 심했겠구만. 근데 그게 돌아가신 마당에 뭔 상관이랴? 정신이 나 있으실 때 작성한 유언장을 잡수셨잖아요. 요 근래엔 이것저것 막 주워 잡수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케가 제때제때 진지상 올렸으면 왜 아빠가 이것저것 주워 잡수셨겠어요? 으아, 불쌍한 아빠. 절대로 아빠를 두 번 돌아가시게 할 순 없어. 아빠,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재산을 똑같이 3등분할 수는 없다고. 그럼요. 아버님이 장남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셨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병수발을 하며 모신 게 누구냐고요. 염치가 있어야지. 장남만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가르자고요. 그래요. 이런저런 군소리 안 나오게 깔끔하게 가르자니까요. 콩가루, 콩가루. 그런 콩가루 집안은 처음 봤네. 그깟 재산이 뭐라고 아버지 시신 옆에서 요 생지랄들을 떨어대느냔 말이야. 그런데 막내딸이 나한테 슬금슬금 다가와서 이러더만. 영감님, 저희들한테 실망하셨죠?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내가 무슨 수로 도와? 난 갈라네. 진짜로 아빠배 가르지 못하게 관에서 욕에 나왔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섭섭지 않게 살해할게요. 정말 저는 아빠를 더 이상 욕보이고 싶지. 그래도 딸년이 그중 낫구나 싶었지.
이왕 이렇게 된 일 도와줄 요량으로다. 사람들을 다른 데 가서 기다리라고 였지. 그리고 나서 그 쪽지를 펼쳐보니께 아이고, 그 딸년이 보통이 넘어. 아버지 재산을 반 넘게 지 앞으로 남긴다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 마음대로 다시 썼지. 큰애야, 고향에 있는 선산 있잖냐. 그게 제법 값이 올라 큰 돈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팔아서 좋은 데 썼다. 며느라, 시내에 있는 알짜배기 금싸래기 땅에 지은 건물 말이다. 임대료만 받아도 꽤 될 텐데 지금은 망해서 갯불도 없다. IMF가 웬수다. 그리고 둘째야, 장농 서랍 맨 밑에 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우체국 통장에 각각 5천만 원씩 입금시켰다가 찾은 빈 통장 좀 꼭 네가 태워다오. 이제 막내야, 잘 들어라. 애비방 금고 번호는 36, 24, 36이다. 열어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다. 너 시집 보낼 때 다 썼다. 길길이 날뛰는 자식놈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냈네.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죽은 사람 썩는 냄새보다 더 구역질 나고 더러운 게 산 사람 썩는 냄새요. 요새 돌아다녀 보면 여기저기서 썩는 냄새가 나. 자기 몸 한기퉁이가 썩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시체가 한둘인 줄 알아? 도둑질, 강도질이 별거요? 남이 번 돈 지멋대로 쓰는 게 바로 도둑질이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네. 돈이란 거 자기 힘으로 벌어서 써야지. 다른 사람이 번 돈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썩어. 돈만 썩나? 지 정신도 썩고 지 몸도 썩어. 그때 일을 떠올리면 난 남길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오히려 복이다 싶네. 허기사 재산이 있어도 그걸 줄 자식도 없으니. 뭐라고? 자식이 있지 않느냐고? 아까 말한 아들놈? 있지. 있었지. 있었고 말고. 유씨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섭니다. 상씨가! 상씨가! 유씨 높은 곳에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위쪽을 향해 외칩니다. 야 이놈아! 거기서 뭐하냐? 얼른 내려오지 못야? 유씨 누군가 밀쳐내 나동그라집니다. 야 이놈들아! 애비가 자식 좀 만나왔다는디? 왜 막구 지랄들이여? 그려, 내가 저놈 애비여. 상씨가 일단 내려와라. 그냥 가게 뭘 그냥 가. 얼른 내려오라니까.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목숨 내놓고 이러는 거 아뇨? 말로 하면 되자뇨? 살아서도 못할 일을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겨? 내가 이런다고 너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게 어디 사람 하나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여? 미련한 짓 그만두고 어여 내려와. 저놈이 저럴 놈이 아니오. 그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애비님께 우주콤은 저놈이 저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할 거 아니오? 사장이든 누구든 와서 얘기 좀 하라고 해요. 저러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한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애비랑 염이나 하면서 살지. 산 사람한테 속고 무시당하면서 살 거 없다. 정 그렇게 죽고 싶으면 이 애비랑 같이 죽자. 내가 평생을 죽은 사람 몸뚱이 수습하면서 살았지만 자식 죽는 꼴은 못 본다. 안 본다. 염쟁이로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네. 아직도 잘 모르겠네만 죽는다는 건 생명이 끝나는 거지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남기는 죽음, 부끄럽지 않은 죽음,
그런 죽음은 그런 삶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는가? 상식아, 기억나냐? 너희 엄마 죽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냐? 고작 간신히 밥이나 해서 여기저기 일하러 갔던 상갓집에서 들고 온 반찬 쪼가리 놓고 겨우 끼니 흉내만 내는 거였다. 그래도 넌 참 맛나게 밥 한 그릇씩 뚝딱거니 비우곤 했었지. 그게 그냥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야 이놈아, 향냄새 범벅이 난 나물이 그리도 맛나냐 하고 통박을 줬더니 네가 그랬지. 향내가 아버지 냄새랑 똑같아서 더 맛나기만 하다고 말이다. 어린 놈 소견이 어찌 그리 기특하든지. 상식아, 넌 이 애비한테 죽어간 게 많다. 그러니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가거라.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를 너무 어려서부터 죽음하고 가까이 놓고 키웠나 보다. 난 천상 염쟁이 발장개벼 아버지 염하는 걸로 시작해서 자식놈 염하는 걸로 마감하는 걸 보니. 유씨 아들이 입던 작업복을 뭉쳐서 관에 넣어줍니다. 애써 절제된 감정으로 고글하며 관에 묻지를 합니다. 자, 다 끝났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정신을 수습하는 일이 남은 게요. 송기자, 정신없지? 그래도 자네 덕분에 내 생전에 제일로 힘든 염을 마쳤어. 고맙네. 죽어 석잔 술이 살아 한잔 술만 못하더구들 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들 하는데 사실 죽음이 있으니까 사는 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게요. 하루를 부지런히 살면 그날 잠자리가 편하지.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네. 공들여 쌓은 탑도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는 건 그 답을 쌓으면서 바친 정성이요.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게지.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소중한 게요.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죽음이 되는 것처럼 모든 변화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보태져서 이루어지는 배비요. 죽는 거 무서워들 말어. 잘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 잘들 사시게.